지금 천둥 번개가 치는데요. 이 최저임금의 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 연합회 수만여 명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자민 기자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소상공인들이 오늘 하루 생업을 접고 이곳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집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국에서 올라온 버스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은 약 3만여 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에는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등 60개 업종의 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정부 요구사항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 50%를 소상공인으로 하고 이달 초 입법 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 등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잠시 뒤 6시부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며 전체 집회는 저녁 7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에는 야당 정치인들의 참석이 많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TV조선 김자민입니다.